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여사님을 뭐한번더 접견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그냥 자진 사퇴가 답이다.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뭐 무능, 무지, 무식 뭐 이런 정권에 대한 표현이 뭐 부정적인 표현이 많지만, 네. 도저히 지금 앞으로 3년 반을 2027년 5월을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잠수를 한 잠수사들이 숨을 참다 참다 수면으로 올라오기 직전 막그 갑갑함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지금 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갑갑해하는 걸 내가 다 봤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잖아요. 민심을 다 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이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소진이 되고 국민들도 힘들고 정치인들도 힘들어요. 가장 본인들에게도 좋은 방법은 자진사퇴, 대통령의 자진사퇴. 알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본인들과 국민들을 네.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